안녕하십니까. 오늘 초대석에 요코 한인 요양원장 케리박을 모셨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요코 한인 요양원장으로 필라델피아에 첫 발을 내디딘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코 한인 요양원 원장 케리박입니다. 만나면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인 상권 중심가의 첼트넘 한아름 앞에 한국 요양원을 이번에 새로 만들었습니다. 많이들 한인 사회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렇게 문의 전화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요코 한인 요양원 운영에 대한 비전을 한 말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지금 비전이라고 하면은요. 한인들이 60명, 60배드가 들어갈 수 있는 전체 2층을 미국 사람들이 지금 아래층으로 내려가고 우리 전체 2층 60배들 전부 한국 사람으로 채우는 게 저희 지금 큰 비전이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넓은 공간을 저희가 다 사용할 수 있고 우리가 온갖 한국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뭐 하다못해 무슨 풍물놀이 이런 것도 일반 요양원에서는 너무 이제 다른 미국 사람들이 좀 시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제한이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공간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렇게 지금 크게 저희가 늘려가고 모든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것을 전부 완벽하게 갖추고 좋은 시설과 좋은 서비스로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그 우리 한인 올라오신 그 어버이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타 양론에 대한 비해서 입주 조건이나 또 언어가 상당히 불편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별되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요? 네, 입주 조건은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보통 이게 나이가 많으면은 됩니까? 아니면 내가 무슨 암 환자인데 그럼 입주할 수 있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물어보시거든요. 또 그 어떤 분들은 자녀나 부부 관계가 안 좋아서 자기가 지금 있을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입주하면 안 되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에서 널싱홈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간호사가 24시간 케어하는 그런 분들이어야 된다는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제 50%는 보험 관계, 50%는 건강 상태를 보는데 일단 보험은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로 100% 커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몸이 아프신 거, 거동이 불편하시고 누군가 간호사나 보조사가 도와드려야 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시다는 걸 증명하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가 되면은 나이에 상관없이 입원하실 수 있습니다. 100% 커버 받으실 수 있고. 네, 그리고 특별히 다른 요양원과 구별된 내용이라든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는 일단 24시간 한국 스태프가 24시간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 식사가 이제 7일간 제공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아침에 오시면은 이제 식사부터 시작해서 운동, 한국 사람 정서에 맞는 뭔가 프로그램. 그다음에 특히 우리 한국 분들은 크리스찬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배 중심의 그런 우리가 그런 끝난 거예요. 예배 중심의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한국 TV 프로그램, 그다음에 한국 음식, 그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커버 받으실 수 있다. 네. 그리고 특별히 그 필라델피아 한 군데 양로원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정기적으로 주일에 이렇게 목사님들이 순회하면서 예배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또 초대석에 우리 필라델피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고 도로가 집 펜실베니아 소장을 맡고 있는 이경정 목사님을 함께 대화 나눕니다. 앞으로 그 양론의 예배 내용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간략히 좀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경정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참 하나님이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가 또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돌봐주시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러한 체험을 이번 기회에 하게 되었는데요. 그 부분의 하나가 도루가의 집이 그 설립되고 또 이어서 요크 한인 요양원이 이렇게 우리 캐티바 원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지역의 어떤 그 부활을 참 그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도루가의 집이 15년 전에 뉴저지의 배임순 목사님이라는 분을 통해서 이렇게 설립이 됐는데 우리 목사님이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이 펜실베니아, 특별히 필라델피아에 많은 그 뜻을 두고 기도했었는데 뉴욕이 1년 전에 먼저 그 도루가의 집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 도루가의 집이 생겼는데 저희 필라델피아에 계속 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하고 많이 연관이 됐었는데 이번에 저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용해 주셔서 이번에 도루가의 집이 세워지고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상담 교실 지도자 훈련 과정을 마치 거의 마쳤습니다. 마치고 2단계를 시작하기 전에 한인 요크 요양원, 요크 요양원하고 이렇게 좀 우리 그 캐티박 원장님하고 연결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어떤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요크 한인 요양원과 어떻게 하면 저희는 또 영적으로 섬기고 또 저희 도루가의 집이 단순히 어느 한 개교회가 그것을 이렇게 영적으로 또 섬기고 하는 부분보다도 도루가의 집이라는 어떤 그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되어가는 것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그런 기회를 주셔서 이번에 도루가의 집이 한 개교회라는 것을 벗어나서 이런 부분에 섬길 수 있는 공동체로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도루가의 집에 한인 요크 요양원하고 연결된 부분은 매주 이렇게 3시 반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부분하고 그리고 사실 그 환우들 중에서도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신방을 하거나 그러면 늘 마음도 항상 이렇게 허전하고 공허한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 연로하시고 몸이 편찮으시면 갑작스럽게 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육신적으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야 당연히 또 준비된 간호사들 그 다음에 요양원에서 이렇게 그것은 그 치료적으로 또 그 계속 간호도 하고 돌보겠지만 영적으로도 연세가 드시면 역시 약해지고 또 필요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번에 우리 캐티박 원장님하고도 그런 얘기했지만 또 거기 매니저로 수고하시는 곽현숙 전도사님도 또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 유미선 선생님도 계시죠. 그 유미선 선생님하고도 또 뭐 아직 오랜 그 타이밍에 얘기는 못 나눴지만 저희 도루가의 집이 섬길 수 있는 것은 무슨 그 영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거나 또 그분들이 필요로 하면 한시라도 저희가 이렇게 가서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그 한우들이 편안하게 물론 나름대로 다 소속감도 있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부분도 섬기지만 그래도 요코 한인 요양원이라는 공동체와 도루가의 집이라는 어떤 공동체가 같이 이렇게 그 지역에서 섬기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그 사역은 이제 예배 지금 인도해 주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은 같이 시간을 못 내셨죠. 지난주에 저희 그 도루가의 집에 오카리나 팀들이 있습니다. 네. 그 오카리나 팀들이 가서 찬양하면서 오카리나 통해서 찬양하는데 아이 그 표정도 별로 없이 아주 무뚝뚝한 사나이가 그 나중에 제 집 맡은 우리 기도 그 찬양하는데요. 아유 제가 어느 때 은혜 받았던 아주 그 오래전에 막 눈물 콧물 흘리거든요. 사실 어떤 개념 속에 없고 은혜가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이 아니지만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일치 앉은 분이 얼마나 막 그 흐느껴서 막 속에 있는 것을 토해내는 것 같은 이런 것을 보면서 역시 육적으로는 또 요코 한인 요양원이 또 치료해 줄 부분도 있고 회복할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굉장히 심령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면 그래서 저희 같이 섬기는 분들은
내 부모로 생각하자. 우리 어머니로 생각하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도 언젠가 거기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길을 우리는 걸어서 미리 가서 보고 나중에 밀지 않다고 가도 우리는 충분히 그런 데 대해서 나중에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를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저희들은 젊잖아요, 우선은. 그래서 저희의 젊은 에너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에너지를 이렇게 그분들에게 전하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너무너무 그 톱니가 딱 맞아들은 것 같죠. 이 아주 목사님에게 신기한 일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이번에 글을 쓰는데도 너무 자랑스럽게 썼어요. 이거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구체적이고 제가 두려울 정도로 정말 그래요. 그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고 이번에 여기 전문적으로 전임하는 목사님을 저희가 이번에 그 채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도루가 집이 아직은 저희도 사실 넉넉한 살림은 아니거든요. 다 아직 이사의 구성도 넉넉하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어떤 톱니를 돌리는 것 같은 그 역사에 저희가 당연히 응답해야 된다 생각해서 저희 이사회하고 같이 얘기해서 이번에 한 분의 전문 목사님을 채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 두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우리 캐리박 원장님은 육에 그 입주하는 모든 한우들의 육체적인 거 건강을 관리한다면 우리 또 이경영 목사님은 영적인 면에서 그분들의 쉼을 얻고 앞으로 하늘나라의 그 소망을 가지고 참 열심히 요양생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특별히 오늘 바쁜 시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